안녕하세요. 그루브 기차입니다. 이번 강좌는 Fly Me to the Moon 이제 1절 버스 파트고요. 2번 마디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1번 마디에서 하모닉스를 이제 2번 줄에 하모닉스 한 상태에서 넘어오게 될 거고요. 자, 레프트 핸드로 왼손 손가락만으로 3번 찍습니다. 이렇게 3번. 다음 5번 찍습니다. 3, 5 찍으면서 3을 떼줘야 그 아래에 있는 3을 또 칠 수가 있어요. 이거 전부 다 왼손만으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처음에 이 팜을 같이 넣으면서 자, 하모닉스 내고 오른손에서는 팜을 치면서 왼손에서는 레프트 핸드로 찍어줍니다. 같이 찍고 5 찍으면서 다시 5, 3번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. 그 다음 라이트 핸드로 10번에 2번 줄 이렇게 찍은 후에 레프트 핸드로 사이드 찍을 준비하면서 팔로 이제 갈 때 사이드를 찍어야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왼손이 다시 돌아와서 6번 프렛을 4번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플링을 하는 거예요. 플링이라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는 거죠. 그리고 손 떼면서 0 이렇게입니다. 여기만 짧게 한번 쳐볼게요. 자, 하모닉스부터 해서 들어온다 생각하면 하모닉스 하고 3 찍으면서 이렇게 다음 3번 누르면서 여기 팜을 엄지 치면서 팜 같이요.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입니다. 이렇게 해서 친 다음에 7번을 해머링. 이거 되게 좀 빡세죠. 이렇게 그 다음 아랫줄에 5를 중지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타녀는 검지 제일 처음에 엄지 쓰고 해머링 검지 타년 다음 중지 타년 해머링 약지 타년 약지 타년이란 말이 이 약지 손가락 썼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줄별로 손가락을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. 5번 줄은 엄지 4번 줄은 검지 3번 줄은 중지 2번 줄은 약지로 타년 하시면 돼요. 3번 누를 때 주의점이 2번 줄까지 좀 같이 뮤트를 할 수 있게 이 위에 살 부분으로 2번 줄 뮤트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잘 잡아주면서 1번 줄이 눌러져야 돼요. 그래서 엄지 때려주면서 이렇게 그 다음 7번을 해머링 슬라이드 12번 라이트 핸드 하면서 왼손 떼주고 친 다음에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쭉 하시면 됩니다. 이 부분 천천히 해보면 이렇게입니다. 좀 더 빨리 보면 이렇게죠. 해서 2번 마디를 천천히 연주를 해볼게요. 아, 어렵다. 벌써 어려워. 하모닉스 하고 들어올게요. 이렇게입니다. 뭐 팁은 여기서 좀 주의할 거 요거 3번 이거 치고 해머링 하고 슬라이드 하잖아요. 한 이후에 이 새끼손가락이 떨어지면서 찍어주면은 소리가 더 잘납니다. 눌러진 상태에서는 줄이 이 프레다고 이미 붙어있는 상태잖아요. 거의 그래서
해머링을 찍어도 소리가 좀 미약하게 나요. 엄청난 팁입니다. 근데 이 왼손을 떼주면서 이 오른손을 다시 누르게 되면 줄이 다시 높아진 상태가 되죠. 이 상태에서는 훨씬 해머링의 이 태핑 소리가 잘 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떼면서 하십시오. 떼면서 타이밍을 맞추시면서 하시고 올라가시면 아주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하면 좀 미약해져요, 소리가. 자, 다음 3번 마디. 다음, 이게 이제 Fmaj7 이라는 코드인데, 일단 80, 90을 한 번에 누를 수 있어야겠죠? 이 네 개를 치면서 팜을 같이 줍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라이트 핸드로 이 부분. 라이트 핸드 탑을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친다는 말이죠. 그리고 왼손에서는 손을 이제 떼면서 검지만으로 이 8번을 찍어서 소리를 냅니다. 찍어서 소리 내고 20번을 찍어서 또 소리를 낼 때 사이드를 이렇게 때려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중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또 레프트 핸드로 찍으면서 이런 느낌이 되겠죠. 그리고 라이트 핸드 업을 이쪽을 때려주고 하모닉스를 4번 줄 12플랫을 이렇게 하모닉스를 해줍니다. 자, 이 부분만 또 천천히 해볼게요. 올리고 왼손 레프트 핸드 치고 사이드 치면서 10번 9번 라이트 업 4번 줄 하모닉스. 자, 조금 더 이제 연결해 볼게요.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. 그 다음 왼손에서 7번 왼손만으로 찍어서 7, 8, 7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돼요. 7, 8번 할 때 검지 떨어지고 다시 7번을 찍을 수 있도록.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12번의 1번 줄 이렇게 하모닉스 내고 레프트 사이드 쳐주고 10번을 라이트 핸드로 찍어서 14까지 이렇게 쭉 슬라이드 해주고 이 손바닥 부분으로 팜 치고 9번의 2번 줄을 이렇게 탄현을 이제 해줄 겁니다. 그래서 뒷부분 연결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3번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서 쳐볼게요. 악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할게요. 이렇게 들어옵니다. 아, 어려워. 마침 곡은 후원비를 두 배를 받아야 했어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도 두 마디 하긴 했네요. 오늘도 30분 연습하고 찍으려니까 잘 안 되네요. 아무튼 내일 또 두 마디 해볼게요. 네,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